6,000원 치시면 돼요. 초구를 어떻게 치셨어요? 초구 제가 안 가르쳐 드렸나? 가르쳐 드렸어요. 네. 그렇죠. 단점은 중상단 단점. 네.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껍게. 그러려면 큐끝을 아마 한 이 정도 겨냥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노란 공을 보세요. 노란 공이 저 이쪽으로 갔죠. 이렇게 되면 이제 3 쿠션 칠 때 예.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시 또 뒤돌리기를 또 칠 수 있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중대에서 4구를 치시니까 굳이 이렇게 다음 배치까지 만들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원래 이걸 잘 치면 얘가 노란 공이 이쪽 언저리에 있게 되면 다음에 또 3 쿠션을 예. 또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쳐보세요. 3 쿠션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3 쿠션으로 3 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 4구로 칠 수도 있는데 3 쿠션 먼저 한번 쳐보죠. 뒤돌리기로 치시면 되죠? 3 쿠션으로 친다면 뒤돌리기를 쳐야 되겠죠? 그래야지 1, 2, 3 맞고 이쪽으로 아무 쪽으로 와도 3 쿠션이 성공되니까 키스가 났는데 그래, 맞았어요. 어차피 4구를 배우려고 오셨지만 4구를 다 친다면 뭐 해야 돼요? 3쿠션. 3쿠션 반드시 또 네.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3쿠션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빨간 공이 이렇게 있었고 흰 공, 노란 공이 아니,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신공이 여기 있었고 제가 위치가 갖다 놨는데 그러면 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빨간 공의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방향에서 일로 들어가도 맞고 일로 들어가도 맞고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쟁반 하나보다도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확률이. 자, 그러면 노란 공을 이제 얘는 빨간 공은 좋은 위치에 있는데 노란 공을 신공으로 맞춰서 왼쪽을 맞춰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3쿠션째 어디까지가 득점 영역이냐 하면 제가 봤을 땐 여기부터 예. 여기부터 이 정도까지 예.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공의 3 쿠션을 쳤을 때 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전에 노란 공이 여기 있었지만 노란 공이 여기 있었는데 내 공이 노란 공을 왼쪽을 때리고 그리고 회전 없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방향의 회전 그냥 적당한 회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좀 전에 제가 예상하기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들어오고 이 영역 안으로만 들어오면 무조건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3쿠션 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공이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는 그 궤적을 알아두셔야 돼요. 코너로 향하는 궤적. 그래서 자 제가 오른쪽 회전을 오른쪽으로 돌 거니까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이 빨간 공을 맞힐 수 있을 만한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코너 방향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포인트 여기를 향해서 회전을 그냥 줄 만큼 주고 치면 요 가운데를 향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 둘 요 근처에 맞고 이 코너로 와요. 네. 자, 보세요. 오른쪽 진행 방향 회전 그냥 줄 만큼 적당히 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3 쿠션을 치려면 알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빨간 공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확률 높은 곳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코너 근처에 확률 높게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너로 가는 길은 딱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정도. 코너로 가는 길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공은 이렇게 보내놓으면 2 쿠션, 3 쿠션 맞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출발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두 번째로 향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쳤을 때 일로 갔는데 이렇게 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한 칸 정도 떨어지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한 칸 내려가면 한 칸 이쪽으로 길게 오겠구나. 또 이쪽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쳤을 때 코너로 갔는데 이렇게 치면 한 칸 위로 치면 오히려 한 칸 위로 치면 하나 위쪽인 이쪽 어디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렇죠? 네. 여기를 향해서 거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아두면 이렇게 갔을 때는 위로 한 칸이고 이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이 긴 쪽으로 한 칸이고 뭐 그렇다는 걸 그냥 대충 이거 하나 가지고 알 수 있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뭐 3 쿠션을 전문적으로 치실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너에서 이쪽을 쳤을 때 3 쿠션째 여기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쳤을 때 3 쿠션째 여기 떨어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 위로 쳤을 때 대체적으로 여기 언저리 맞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응되는 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 여기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 라고 알고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이 어떻게 서 있든 간에 이 공을 쳐서 여기로 오게 하려면 3쿠션째 지점을 목표 지점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세밀하게 따지면 여기일 경우도 있고 조금 위에일 경우도 있지만 대충 여기 어디에 맞아야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목표 지점이 됐어요. 그러면 흰 공으로 얘를 맞춰서 일로 보내려면 어떻게 쳐야 되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얇게 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로 길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두껍게 쳐서 분리를 크게 시켜서 이렇게 맞고 여기 목표로 보내면 쟤는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쳐보세요. 오, 키스가 빼냈는데 키스가 다행히 안 나왔나? 2분의 1 두께를 치게 되면 흰 공으로 노란 공을 이렇게 맞춰서 2분의 1 두께를 치게 되면 2분의 1이 맞았을 때 노란 공은 어디로 가요? 이 선에 대해서 45도. 오른쪽 30도. 30도니까 요 정도 간단 말이에요. 요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한 요 정도 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 맞고
나도 이 정도 가야 이렇게 갈 텐데. 얇게 맞으면 일로 가겠죠. 2분의 1 맞으면 여기인데 얇게 맞으면 일로 갈거 아니겠어요? 그럼 얇게 맞으면 나랑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두툼하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두껍게 친다는 건 노란 공이 먼저 내 공이 느려지고 노란 공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두껍게 치면. 그래서 노란 공이 먼저 빠져나오겠죠? 그럼 뭐 키스하고는 전혀 없어져요. 상관이 없어지죠. 근데 이거를 하필이면 얇게 맞으면 키스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이 큐가 한 150cm, 140cm 그 사이거든요. 그럼 벌써 이거 1.5m 이상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살 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서 빠른 속도로 칠 텐데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이 현상이 일어나죠. 스쿼트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얇게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겨냥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좀 두꺼워야 그래야 이놈을 먼저 보내놓고 키스 없이 내가 뒤로 유유히 올 텐데 이게 2분의 1 두께 맞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만큼 회전을 주고 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 공에 여기를 향해서 쳐야 되겠죠. 2분의 1 맞추려면. 근데 스쿼트가 일어나니까 이것보다 얇게 맞겠죠. 이렇게 겨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안쪽을 겨냥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건 결국 노란 공의 중심 또는 중심보다 조금 왼쪽. 여기를 겨냥해야지 2분의 1이나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지. 2분의 1 겨냥하듯이 이렇게 여기구나 하면 2분의 1보다 얇게 맞으면서 키스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겨냥을 하시는 거예요. 얇게 맞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겨냥 자체를 자꾸 2분의 1이니까 이만큼 이동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껍게 겨냥해야지 2분의 1이 겨우 맞는다는 금방 네. 저는 2분의 1을 하면 이렇게 이거는 무회전으로 칠때 2분의 1 겨냥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이만큼의 회전을 주고 치잖아. 예. 그러면 이렇게 칠 거니까 신공인 저기에서 그럼 여기를 겨냥해서 치게 되면 이게 2분의 1로 맞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스쿼트가 일어나니까 공은 왼쪽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여기보다 더 두껍게 이쪽으로 되는 거지. 그래야지 비로소 2분의 1 두께가 이거를 이해하고 내가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먼 거리에서 어디를 향해서 찔러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마침 딱요한 빨간 점 정도? 빨간 점요 정도 요 정도를 향해서 치면 2분의 1 두께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Q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Q가 반듯하게 나가야지 비틀면 의미가 없어요. 두껍게 잘 맞았는데 너무 두꺼우니까 지금 두껍게 맞았잖아요. 노란 공이 일로 왔거든요. 이쪽으로 하려고. 근데도 길게 와서 겨우 맞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얇게 맞은 놈처럼 지금 간 거거든요. 내 공이. 왜 그러냐면 두껍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맞았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얘가 두껍게 맞았으면 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두껍게 맞으면 튕겼다가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껍게 맞아도 얇게 맞은 놈처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얇게 맞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덤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뒤돌리기를 칠때
내공, 노란공, 돌아가는 코너가 여기잖아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키스를 빼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있고, 내공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 내공, 노란공, 코너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이럴 때 키스 위험이 높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 치면, 그냥 2분의 2개 치면, 이렇게 맞는 건데, 그러면 얘는 이리로 가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마침 또 어디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궤적이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공, 노란공, 코너. 코너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아, 이거 키스 위험이 상당히 높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치셔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잘만 치면 키스는 없는데 만약에 키스를 냈다는 건 뭐예요? 하필이면 그 키스가 나는 두께로 맞힌 거예요. 키스의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두텁게만 맞히면 키스는 없어요. 그치? 그렇죠. 아주 안정적으로 오죠.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만 않으면 이건 거의 득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매체에서 회전을 많이 주셨어요? 조금 줬어요? 적당히 줬어요? 적당히 아, 그 정도 주셨어요? 네. 많이 주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이런 매체에서.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진다는 표현이죠. 길게 들어온다는 건 이쪽으로. 짧게 들어온다는 건 이쪽으로.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질까요? 길게 들어올까요? 짧게 들어올까요? 게임 시작. 1점. 1점 turn 1점 1점 turn time out break time